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어철 사장은 과거에 KBS 사장 후보 등록할 때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가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이 고발을 당하고 난 뒤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지금 그 자신이 KBS 사장으로 공모를 할 때 거기 적어놓은 서류들 가운데 이 뭐 위장 전입 없다, 탈세 없다, 그런 식으로 뚝 적어놨는데 위장 전입과 탈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던 걸로 그렇게 노동조합 조사 결과 8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그거 뭐 조민과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입시 부정도 마찬가지고 KBS 사장으로 들어갈 때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그게 통과됐다면 이거야말로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할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KBS와 MBC를 비롯해서 지금 공영 방송사들 YTN과 연합 각각 지금 이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 그들의 사장들이 과거에 부정했던 일 또는 그들 사장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런 적폐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고 공동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다른 뉴스가 많아서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방송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출신들이 꽉 장악하고 있고 그 뒤에는 민주당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과방위를 이렇게 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여기 플러스 이 시스템을 지킨 데다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사장들이 계속해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출신들이 사장이 되었다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편인 사람들이 사장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방송법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방송법 개정이 지금까지는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을 뽑았는데 이사회가 아닌 경영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사장을 뽑는다 하는데 보통 이사회는 뭐 10명, 11명 이 안팎인데 경영위원회는 25명 만들어 가지고 거기 3분의 2 이상이 추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 성향 또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뭐 기자협회, PD협회, 노조 추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방송 뭐 이 학회나든지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제 정권이 어디 바뀌더라도 거기 경영위원회에서 사장을 뽑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나가라 오라 소리도 못하고 나가더라도 또 그 경영위원회에서 뽑기 때문에 그야말로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사장들 KBS 김어철을 포함해서 이 사장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를 끼고 있으니까 방송사가 이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경찰에게 압박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찰은 KBS가 김의철 사장을 임명할 당시에 중간 면접 자료와 그 결과 그리고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 이사회 사무국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사다. 눈높이가 아니라 이건 버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버티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야만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또 흔들고 그렇게 하는 데는 방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KBS, MBC, YTN, 연합 이런 방송에서 쫙 지금 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KBS 이사회에 김희철 후보자가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에 지원 서류, 이사회 회의록,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 그리고 중간 면접 자료와 결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KBS 노동조합이 지난 4월 달에 KBS 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KBS 노동조합은 김의철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장 후보자 등록 그 할 때 KBS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김의철 사장은 지난해 사장 후보에 지원할 때 세금 탈루 등 7대 비리가 없다고 밝혔지만 1983년 위장 전입을 했고
2004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김해철 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 계약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 노동조합은 지금 이사회가 김 사장이 제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KBS 사장과 이사장까지도 함께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 KBS 사장 후보자는 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정견 발표 비슷하게 정책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전날에 다른 후보자들 나머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누가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못 나오게 하고 민주노총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김의철을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KBS에서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노조 그리고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 KBS 공용 노동조합 이 세 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발을 한 것은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을 했는데, 노동조합은 숫자는 KBS의 민주노총 산하인 언론노조가 가장 많습니다. 급박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줄 서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다 생각해요. 탄압을 안 받고, 또 보직도 받을 수가 있고, 승진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많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야가 이사수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KBS 이사는 지금 7대 3이다. 여당 이사가 7명, 야당 이사가 4명인데 그런데 여야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사가 7명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는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뀌면은 다시 사장을 뽑을 수도 있고 사장을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를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와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고발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찰은 지금 KBS의 이 둘러싼 김어철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경찰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련 근거로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숨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데 이사회 사무국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질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수사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없을까 우리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걸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박성중 의원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김희철 차장이 KBS라는 막강한 지위를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기는 데 쓰고 있다. KBS 사장이라는 자리를 자기 비위를 숨기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KBS 사장은 시작부터 거짓으로 얼룩졌다는 점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김어철 사장뿐만이 아닙니다. MBC 사장, 그리고 YTN 사장, 연합뉴스 사장. 이렇게 지금 여의도 바닥에는 이렇게 이 방송,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공적 지배구조를 가진 이 사장 사퇴를 위한 이 플랜카드가 거기서 붙고 있습니다. KBS와 MBC와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 사장. 이들은 거기 글자 보면 보복과 정권 부역, 보복과 정권 부역을 했다. 그래서 이 보복과 정권 부역을 사죄하고 빨리 사퇴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자기들 소속 노조가 아닌 사람들은 대거 자리를 쫓아내거나 그리고 방송 자체를 문재인 정권의 이 말하자면 홍보기관을 전락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방송사 노조들은 아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정상화돼야 이번에 사태에서 보듯이 뭐 경찰 파동이라든지 또는 이 사적 무슨 채용이라든지 이런 그 프레임을 보면은 일제히 방송이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경찰과 검찰과 뭐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저를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 네 사람 이미 정권이 교체됐고 그리고 이사회 구조가 바뀐 이상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숫자가 과거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적어지고 과거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적어지고 과거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이사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이사 비율로 해보면은 이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딱 막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해도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들의 빨리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나서서 빨리 수사를 하고 방송 정상화부터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